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섣부르게 매수나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현재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매수 포인트나 매도 포인트를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함께 네 가지 기업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슈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국민연금 측에서 포스코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의결권 자문사가 대부분이 찬성을 권고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28일 금요일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주주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포스코 측에서는 사업회사를 비상장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고 주주가치의 훼손은 적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관련된 뉴스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어제 주가가 2%가 넘게 빠졌는데 그래도 많은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항공주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대한항공을 꼽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눈에 보이는 실적이 가장 튼튼한 기업이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또다시 사상 최고로 최고의 화물 매출을 기대할 만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전 세계 화물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매출 다시 한번 증대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선 공급 부족에 따라서 항공 화물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휴양지 노선 중심으로 운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수급 자체는 좋지 않은데요. 외국인들이 현재 대한항공을 4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3거래 연속 대한항공을 대량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급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5거래 가운데 3거래 연속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주가의 하락세가 좀 견고한 상황인데 올해 다시 한번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상승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의 의존도를 낮춘 것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센서나 웨어러블 기기 등의 매출에 대해서 다각화될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증권사 측에서는 올해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카메라 모듈 업종에 대해서는 최선호주로 파트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파트론의 주가를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이 6거래 연속 펜 엔터테인먼트를 현재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텐츠 업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최근의 시장의 변화점이기도 합니다. 또 아이러니한 게 넷플릭스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한 이후에 오히려 우리 증시에서는 콘텐츠 주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라인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의 비수기로도 꼽히는 시기이기도 한데 올해 5편 이상의 드라마가 제작될 예정이다라면서 증권사에서는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공급 한정으로 이 드라마 콘텐츠 가치 자체가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콘텐츠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